빈민재는 폭발적인 힘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경기를 펼치고 있다. 최근 김민재 선수의 활약으로 영국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이탈리아 팬들은 김민재가 오랫동안 세리에A에서 뛰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해서 더 많은 팀들이 김민재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큰 덩치 덕분에 프리미어리그에 가장 적합한 선수라면서 맨유의 영입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나폴리는 칼리도 쿨리발리가 첼시로 이적한 이후 수비진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김민재가 공백을 메웠다. 김민재는 세리에A 7경기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 2경기 출전 만에 올 시즌 리그 선두에 올라있는 나폴리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쿨리발리는 폭발적인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고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다. 김민재는 직접적인 공격을 선호한다. 몇 경기 만에 세리에A 팬들이 김민재의 강인함을 느끼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단단한 댐을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들에게 이상적인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김민재의 시장 가치는 1,400만 유로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김민재의 가치는 1,100만 유로 상승한 2,500만 유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그 전체 수비수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3,500만 유로로 첼시로 이적한 칼리도 쿨리발리와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 선수의 러브콜을 차단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김민재 선수와 재계약까지 염두에 뒀습니다. 실제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빅클럽이 김민재 선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적 시장 소식에 정통한 파울로 바르티자 기자는 이탈리아 원스테이션 라디오에 출연해 김민재 선수의 유럽 빅클럽의 공세에 대한 질문에 바이아웃 조항이 다음 시즌부터 유효하다. 그러나 올해 연말부터 유럽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쇄도한다면 나폴리는 김민재에게 1년 계약 연장과 함께 연봉 인상을 제안할 거다. 바이아웃 금액 인상도 이뤄질 것이고 나폴리 구단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일마티노에 따르면 이미 유럽 곳곳에 김민재에 대한 많은 팬이 흩어져 있다고 전하면서 김민재의 나폴리 이적은 회의적이었지만 환영과 사랑으로 바뀌었다며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빅클럽들에 의해 면밀히 감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메뉴는 전 페네르바체 수비수의 활약을 관찰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밀란에서 20년간 수비수로 활약한 주세페 베르고미는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나폴리의 수비에 주목하고 싶다. 솔직히 쿨리발리가 떠나고 김민재가 왔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난 이제 김민재를 군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김민재가 쿨리발리보다 빌드업은 다소 강하지 않지만 수비만 봤을 때는 더 주의 깊다. 수비수에게는 수비가 더 중요하다며 김민재 선수의 기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베르고미는 수비수는 항상 평점 6점을 받는다. 잘해도 본전이다. 김민재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다. 물론 김민재가 앞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포츠 전문기자 리노 세사라노는 내 생각에는 수비적인 면에서 김민재가 쿨리발리보다 더 실용적인 선수처럼 보인다. 그는 중요한 상황에서 더 존재감이 있고 덜 흥분한다. 그리고 질서적이며 규율이 잡힌 모습이다. 김민재에게는 적응 기간도 필요하지 않았다. 김민재가 터키에서 뛰던 시절 수비 상황에서 걷어낼 때 꽤 충동적이고 급하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페네르바체 시절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바이아웃 조항이 존재했었음에도 빅클럽들이 그의 영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랍다. 나폴리에서만 16년간 활약한 전설적인 수비수로 디에고 마라도나와 함께 1986-87 시즌 나폴리의 세리에 우승을 함께한 멤버 브루스 코로티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그는 예전 스타일의 수비수이며 상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선수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그의 플레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다. 이전엔 나폴리 수비진이 상대 공격진에게 아주 많은 기회를 내줬다. 하지만 이제 김민재와 함께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팀이 간격을 잘 유지하면 이제 상대를 잘 공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뒷공간을 잘 커버한다는 건 두려움 없이 공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팀의 변화를 확인했다. 60년대 아약스의 토탈 풋볼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크롤은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수비수로서 김민재가 바로 세리에A에서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공을 걷어내는 것을 놓치지 않고 수비 상황에서 미리 모든 것을 파악해버리고 있다. 압도적인 활약은 8라운드 만에 아시아 선수 최초 세리에A 이달의 선수로 증명했습니다. 루이지 데 시에르보 세리에A 회장은 김민재를 보면 나폴리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알 수 있다며 김민재는 자신의 수비의 벽임을 증명했고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수비진을 이끌었다. 이달의 선수로 선정될 자격이 있는 수비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칼체오 메르카토는 전진, 블록, 태클 등 기민제는 벽이었다. 왜 9월에 선수로 뽑혔는지를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